봅시다. 자, 덩굴을 파쇄하고 한번 로타리 첫을 끼고 그러고 야가 뭡니까? 야가 개분 같지? 개분이야. 개분 유박은 저렇게 생겼죠? 생겼는데 냄새가 개분쭈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엄청 많은데. 이분은 퇴비 대신 지금 아예 개분을 뿌렸다는 뜻이죠. 개분을 뿌리고 알갱이 비료도 있고. 자, 개분 뭐 다들 항산가리 뭐 칼슘 이런 위주로 많이 뿌렸겠죠. 자, 저는 제 방법론 자체가 MPK 인산, 인산 쪽으로 좀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 방법론이야. 이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싸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지. 자, 그러고 시설 한번 봅시다. 이게 수란펜이잖아. 수란펜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봐. 하나 둘 셋, 몇 미터 간격이야?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스무, 이십? 20에서 한 25m 간격이겠다. 그죠? 자, 하여튼 이게 공기 순환해주고, 천장 여기 있고, 패드 있고. 자, 항상 이 환기 습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세요. 가면 갈수록, 11, 12월이 자꾸 더워지고, 동지를 기점으로 확 추웠다가, 다시 일교차가 극대화 되잖아요. 그래, 낮은 덥고 밤은 춥고 여기서 겨울에 또 바람이 불어버리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세요. 자, 이렇게 찍고 가자 합시다. 자, 천장이 2, 4, 6, 한 20개 가까이 되겠다. 20개 가까이. 여전히 농가를 다니면 찍을 게 많아요. 자, 다 웬만하면 자동으로 바꾸셔야 되고, 패드 자동, 천장도 자동이겠지? 자동. 이런 식으로 수시로 하는 건 자동을 다 하세요. 그리고 하우스 사이도 계속, 보완할 수 있는 건 계속 보완해 주시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이거 먹어, 이거. 이거 갖다 놓고 물 딸릴 땐물 조절 하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수단그라스를 씹어 놨는데 파쇄했네요. 자, 수단그라스를. 이거를 파쇄 개념인가?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대로 밀었구나. 밀어서. 일단 수단그라스는 유기물 개념이니까, 유기물 개념. 여기에 이제 퇴비를 뿌려야 됩니다. 퇴비 안 뿌리면 안 맞죠. 퇴비 뿌리고, 자, 이제, 기비 뿌리고, 그렇게. 근데, 수분은 너무 적지 않나? 자, 일단, 좀더 고민을 해봅시다. 자, 수단그라스, 로타리, 그리고 퇴비. 이상입니다. 자, 농업의 방법론은 거의 비슷하죠. 여긴 지금 찰흙을 뿌렸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자기만의 조금의 습관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